이번 주도 영하권 속에 추운 날이 이어졌는데요. 천연 난방기가 가동하는 것처럼 따뜻한 동굴을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겨울철 이색 여행지 광명동굴에 김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영하권 날씨. 바람까지 불면 찬바람이 겉옷을 뚫고 들어와 더욱 춥습니다. 강추위를 피해 실내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천연 난방기가 가동하는 듯 온화한 여행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름철엔 시원한 피서지로 인기인 광명동굴이 한겨울엔 바깥보다 크게 따뜻해 이색 여행지로 제격입니다. 겨울에 오기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하고 그리고 여기 역사도 있고 그래서 아이랑 같이 와서 배울 것도 많고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폐광산을 리모델링해 운영하고 있는 광명동굴은 사철 내내 온도가 약 12도로 일정합니다. 때문에 겨울에도 두꺼운 외투 대신 가벼운 옷차림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동굴 밖의 기온은 영하 1도로 제법 추운데요. 동굴 안에서는 선선한 봄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동굴의 자랑인 194m 와인 동굴은 특히나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온도에 민감한 와인을 저장할 수 있다 보니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와인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다채로운 조명이 펼쳐진 빛의 공간과 아쿠아리움 등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광명동굴은 올해 계절마다 다채로운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상반기에 이제 광명동굴 상생장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사라든가 성수기 맞이 보물찾기 이벤트, SNS 이벤트 등 실시할 예정이고 매년 하고 있는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 축제와 광명동굴 히어로 이벤트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동굴에서 즐기는 색다른 나들이. 주말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